몬스타 기어는 대만의 레진텍 대한민국 공식 수입사입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콜라보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타 기어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디시트 오디시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이제 리뷰할 커스텀 순행 PC가 아주 깔끔하게 생겼는데 요 닉네임은 뭐라고 지으셨나요? 네, 닉네임은 더 클래식입니다. 더 클래식. 네. 왜 더 클래식? 얌전해 보여서? 블랙 앤 화이트의 컨셉에 깔끔함을 강조하고 오! 심플함의 대명사는 뭐죠? 디시님? 클래식이죠. 클래식. 네. 그래서 더 클래식이라고 이름을 지게 되었습니다. 키보드도 여러분 이제 제가 클래식 타입이라 말하잖아요. 이제 뭐 닌자 같이. 그래서 딱 클래식하게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깔끔. 그러면 깔끔이 뭔지 아세요? 요즘 유행한데. 모르겠어. 유튜브를 네. 좀 보셨겠다만 요즘에 네. 여러분 깔끔이라는 유행어가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쓰고 있죠. 깔끔. 아주 깔끔하게 생긴 놈입니다. 네. 보시면. 아 근데 이게 케이스가 여러분 그냥 아주 심플해요. 케이스가 아주 심플하고 사양은 야 엄청나네요. 사양이 엄청나게 좋네요. 요거 제품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요번에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1920X CPU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컴퓨터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X399 이거 어떻게 읽죠? 디시니? 디자인 나래? 맞죠. 디자인 나래가 아니고 예, 데시그나르 라틴어입니다. 아 이게 라틴어라고요? 예. 아니 그 끊었어. 예. 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커세어 32기가 25,600 벤젠스 화이트 RGB 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기가바이트 오로스 1080 Ti 두 장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슈퍼플라워 1000W짜리 플래티넘 등급의 파워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간략하게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레진텍에서 나온 이제 이 클래식이네 얘네 이름이 네 아스테리온이라는 아스테리온 클래식인데 네. 이게 가격이 여러분 저렴합니다. 가격이 22만원 정도 하네요. 커스텀 순행 PC 치고 22만원인데 이게 뭐가 좀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유명 브랜드도 있겠지만 이 가격대에 33 들어가는 게 없어요. 33 맞죠? 네. 이게 라디에이터가 3열 3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3열 3열 들어가면 제가 저 케이스를 여러분 제거 산다고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아주 비싸던데 네. 보통 이거 말고는 얼마 정도 하고 3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기본적인 가격이 알루미늄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은 한 금액대가 한 4-50만 원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만 원. 여러분 33이 뭐냐면 여기에 페인 쿨러가 이제 3개 달리고 위에 3개 달리잖아요. 라디에이터가 3개짜리 보통
세 개 달리고 앞에는 세 개 달리는데 위에는 보통 두 개 달리거든요. 이 가격 때문에 위에 두 개 좀 좁아요. 근데 얘는 세 개 사기 달리는데 아주 그냥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앞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심플하게 생겼고 요 앞쪽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아주 심플하게 생겼어요. 네. 앞쪽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이게 알루미늄이 도색이 아니고 이게 아노데이징 된 거라서 좀 다른 알루미늄 케이스에 비해서 검정색이 약간 이거 지금 보시면은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고급스러움을 많이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그냥 말 그대로 클래식하게 딱 고급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격은 조금 저렴한 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펜은 이제 그 레진텍에서 나오는 아이리스 12 RGB 3팩짜리가 이제 총 두 개가 이렇게 좀 장착이 되어 있고요. PWM 지원되고 유압 베어링이 이게 이렇게 그 유압 베어링 제품이 쿨러, 그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쿨러라서 좀 소음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좀 정숙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팩에 66,000원이면 여러분 RGB 치고는 컨트롤러 달린 것 치고는 거의 제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뭐 하이엔드급들은 보통 12만원, 14만원 이 정도 하거든요. 뭐 닉네임 네임빌러 강 같은 컨셉은 근데 얘는 거의 반값인데 뭐 RGB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 효과도 이게 엄청 많죠. 저번에 우리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물통이 이제 몬스터 기어 데빌아트 280. 데빌아트 280. 네네. 요 가격이 얼마 정도? 데빌아트 280 펌프는 시중가가 15만 원입니다. 좀 많이 저렴하네요. 예, 펌프 물통까지 합쳐가지고. 예, 요이 보시는 바와 같이 펌프하고 위에 이제 수냉 그 탱크하고 예, 다 일체형이고요. 이제 저희 제품으로는 보통 280 펌프 같은 경우에 PWM 지원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지금 이런 그 그래픽카드 이제 고발열의 그래픽카드가 두 장이 들어가 있고 또 고발열의 CPU가 한 장이 들어가 그러니까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발열량이 높은 그 시스템 구성에서도 280 펌프로도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저희가 자부를 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LED 바뀌는 건가요? LED 바뀝니다. 네, 이것도 RGB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CPU는 이제 라이젠 스레드 리퍼 1920X 우리가 저번에 리뷰한 게 1980? 1980X였죠? 아니 1950X. 아 1950X. 예. 아, 그 저번에 우리가 그 블랙펄 할 때. 블랙펄 했을 때 1950X고요.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16코어죠. 예. 16코어에. 걔보다 한 단계 아래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한 12코어 24스레드 그 정도인데 이제 스레드 리퍼가 붙는 게 뭐를 뜻하는 건가요? 근데 라이젠에서 보면 뭐 AMD도 뭐 1800X도 있고 그런데 네. 뭐 스레드 리퍼가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대가 좀 많이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코어 수가 많으니까 뭐 일단은 그 코어를 그 CPU 안에다가 이게 다 넣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적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TR4 소켓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소켓을 사용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1700이나 1800 CPU보다 이제 그 피지컬이 한 두 배 이상 더 큽니다. 네, 면적이 더 커요. 그래서 전용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되고 또 전용 CPU 그 다음에 전용 그 뭐 수냉 쿨러든지 공냉 쿨러든지 그 전용으로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스레드가 그만큼 많으면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거의 얘네들이 또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CPU 크기가 거의 손 작은 사람들은 거의 뭐 손바닥 하나 나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CPU 쓰면 메인보드 어쩔 수 없이 다 비싸죠. 보통 기본 60만원 이상 사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X399 중에서도 저렴한 것도 있긴 있어요. 네, 30-40만원대 나오는 게 있어요. 아, 근데 뭐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오로스 제품군을 좀 사용을 했는데 뭐 기가바이트 X399 이제 대시그나르 EX라는 메인보드인데 시가가 보통 한 60만원대 정도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볼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하고 디자인이 한몫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거든요. 모든 그 발열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자들에서 방열판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열판인가요? 예, 예. 이게 암호, 이제 IO 프로텍트 쪽에 암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요쪽에서부터 이제
VRM이라고 하죠. 메인보드 전원부 쪽에도 이제 다 이게 히트싱크가 다 체결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메인보드 PCB 뒷판에도 전부 다 휨 방지 플레이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인보드 자체적으로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냉각을 좀 잘 해주는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런 부분에도 또 괜찮지만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메인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급 메인보드는 다 블루투스 기능 다 들어가 있죠? 블루투스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렴한 건 안 들어가 있죠. 네. 40만 원 넘어가면 요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뭐 기가랭하고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램은 이제 컸어요. 벤전스 화이트 RGB가 들어갔네요. 이게 25,600짜리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거는 28,800이죠? 네, 28,800.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거. 네. 가격 차이는 한 이게 4개 하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뭐 클럭이죠, 클럭 수 따라서. 네, 맞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말하면 뭐 더블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는 오로스 이제 GTX 1080Ti가 두 장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위에서 보시면 이게 이게 맨지 독수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독수리랑 내 이게 로고가 엄청나게 간지가 나요. 이게 근데 RGB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저 컨셉 때문에 LED를 다 메인보드하고 그 좀 동기화를 좀 화이트로 좀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가바이트랑 오로스는 같은 회사예요, 맞죠? 예, 같은 회사인데 뭐 게임 브랜드 그렇죠. 예, 그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수스 중에서도 보급형이 있지만 로그 시리즈라고, 예, 뭐 그게 로그 시리즈가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뭐 로그 감성 뭐 이렇게 하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기가바이트도 좀 그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오로스라고, 예, 그게 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기가바이트도 그냥 뭐 내구성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조금 뭐 게이밍 제품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눴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오로스라고 이제 브랜드 이름 만들고 나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정말 네. 예뻐요, 여러분. 에이수스는 부엉이, 오로스는 독수리, 이 네 마크가 그렇습니다. 갤럭시도 갤럭시 홈4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브랜드마다 미는 게이밍 브랜드가 한 개씩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요 안쪽에 조금 뭐 상세하게 캠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게 보이시는 게 이제 CPU 이게 워터블럭이죠. 와, 진짜 크네. 이게 거의 손바닥 크기만. 여러분 램 보이시죠? 램이랑 크기가 길이가 똑같아요. 야, 진짜 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게 위에서 봐야 됩니다. 오로스 이제 그래픽 카드 위에서 보시면 이게 아 이게 진짜 독수리 간지가 많이 나죠. 여기 RGB로도 바뀝니다, 대표님. 예, RGB 바뀝니다. 로고 제품들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워터블럭이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체가 여러분 요 밑에도 오로스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빌아트 이제 워터탱크죠,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냉각수가 이름이 뭔가요? 냉각수 부산우유야. 아, 부산우유. 아, 그때 밀크 했던 썼던 거구나. 네. 그다음에 여러분 3열 라디에이터가 이런 식으로 앞에랑 위에랑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슬리밍 케이블이 여러분 이게 이번에 이제 저도 처음 보는 건데 검은색 흰 색깔이네요. 이게 검은색 흰 색깔 우유처럼. 요거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근데? 네, 그거 지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네, 이게... 블랙 앤 화이트라는 슬리밍 케이블인데요. 아, 진짜 우유같이 생겼다. 우유 검은색. 네네. 검은색 흰색. 요거는 내가 그 이제 뭐 물 흐르는 걸 볼 수 있는. 예,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네. 이게 요번에 컨셉이 더 클래식이다 보니까 좀 심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밴딩을 복잡하게 안 했어요. 좀 간단하게 했다기보다는 이 동선 자체를 만드는 게 더 힘들거든요. 좀 심플함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좀 효율이라든가 좀 심플함, 뭐 그 다음에 깔끔함 요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컨셉에 이때 동안 보여드리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파츠도 좀 더 검은색깔 쓰셨네요? 검은색깔? 네, 블랙 앤 화이트. 그냥 네. 오로지 검은색 흰색뿐이 네. 안 보이네요. 안에 보시면 그냥 검은색 흰색뿐이 없어요. 다른 색깔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쪽에 커스텀 수냉 PC나 뭐 수냉 PC 뭐 전반적인 일반 일체형 수냉 PC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수냉 PC를 왜 해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좀 뭐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제가 뭐 디시님한테도 그런 거를 이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디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수냉 PC는 뭐 왜 하는 걸까요? 우선은 뭐 감성적이고 예쁘고 뭐 돈 여유가 있으면 이왕할 거 돈 더 주고 뭐 커스텀 수냉 PC 예쁘게 맞추자가 보통 건데 처음 살 때는 다 그러실 거예요. 성능이 뭐 어떨지는 안 써보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뭐 예쁘고 감성적이고 또 조금 뭐 펜보다는 공랭보다는 조용하고 뭐 그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구입을 맞습니다. 예, 그 거의 한 99%는 정답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몬스타기어에서 수냉 PC의 장점에 대해서만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우선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CPU하고 그래픽카드를 100% 과부하로 시켰을 때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테스트한 프로그램의 그 이미지를 좀 보고 계신데요. CPU가 4시간 정도 풀로드를 했을 때 최대 온도가 68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도 같이 이제 과부하를 걸었을 때 두 장이죠. 그래픽카드 1080Ti 두 장을 이제 100% 과부하를 시켰을 때는 최대 온도가 첫 번째 그래픽카드는 최대 온도가 49도, 두 번째 그래픽카드가 52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온도가 더 낮게 나오게 될 건데 이제 CPU하고 그래픽카드 두 장을 같이 과부하를 시켜가지고 같은 수냉 시스템에다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온도가 높게 나오는 거는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한 장에 있을 때는 더 낮게 나올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적으로는 이 시스템에 3D마크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3D마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CPU하고 그래픽카드하고 성능 테스트를 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입니다. 그 벤치마킹 프로그램은 점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의 수치는 CPU하고 그래픽카드의 그 노멀값, 즉 오토값으로 설정을 했을 때의 성능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익스트림으로 오버클럭을 국민 오버 수준으로 해가지고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피지컬 스코어가 23,551점, 그래픽 스코어가 27,350점, 약 한 10% 가까운 성능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대표님께서 아주 노가다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군요. 저것도 이거 하는 것도 여러분 일이거든요. 설치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죠? 네. 자료 뽑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제 요 키보드들은 여러분 이제 몬스터기어에서 새로 출시가 될 키보드인데 아직까지 확장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어떤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뭐 조금 더 보완하거나 그래가서 출시를 할 거예요. 우선은 아직 뭐 출시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요거 요 이름이 뭔가요? 네, 몬스타기어 닌자 87 아크릴 다이킷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커스텀으로 나올 거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요거 사고 저거 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아크릴이라면 이게 여러분 이게 아크릴이에요. 상판이 아크릴이에요. 아크릴.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그런 것도 아니고 아크릴이고 이게 안쪽에 또 보강판은 메탈로 되어 있죠? 네, 보강판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 디자인이 여러분 상당히 예쁘죠? 근데 이대로 출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뭐 아주 예뻐요.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몬스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팜레스죠? 네네, 팜레스. 이것도 아크릴이죠? 네, 이것도 아크릴입니다. 이건 통으로 아크릴입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세트로 출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제품이 좀 저희가 좀 리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시제품으로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100% 이 정도 이렇게 그 디자인이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더 좀 심플함이라든가 깔끔하게 해가지고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뭐 그런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캠은 PBT인데 네. 아시겠지만 PBT라도 할 수 있고 닌자도 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PBT 할 거면 PBT 시키면 되고 닌자 할 거면 닌자 시키면 ABS 시키면 되고 네. 축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뭐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겁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리뷰 이제 아주 비싼 제품부터 거의 뭐 한 100개 정도 키보드 리뷰했지만 이게 무게가 딱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랑 풀 알루미늄 중간 정도 무게예요. 한마디로 한 3-4kg, 2-3kg 정도 나올 것 같네요. 풀 알류가 아니 한 1.5kg 정도 나올 건데 풀 알류가 2kg에 3kg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는 제가 이거는 이제 백축 게이트로 백축. 네. 이거 이제 여러분 제가 잠시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 소리 그러보니 묵직하고 도마 써는 소리가 예 미쳤습니다. 타건넘을 여러분 제가 진짜 잠시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들어봤는데 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야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비싼 키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리뷰를 많이 보니까 이게 딱 풀 알루미늄 그 타건감이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크릴이기 때문에 쳤을 때 뭐라지 딱 키가 딱 뽑히는 느낌?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닌자 팔찌 플라스틱이랑 했을 때 플라스틱 같은 키보드는 좀 울렁거리는 감이 있는데 얘는 그냥 완벽하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건감이 야 정말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근데 제대로 좀 뭐 나중에 다 나오고 하면 그때 여러분 제가 출시되기 전에 한번 받아가지고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세요? 가격대는 10만 원 초중반대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싸요 여러분. 아크릴이 비싸. 안에 메탈 공화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뭐 풀 알루미늄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20만 원 넘어가. 네, 20만 원 넘어가고 보통 아크릴로 해가지고 직접 뭐 이렇게 개인이 만들어도 상당히 비쌉니다. 비쌉니다. 예, 예. 보통 이거를 좀 대중화를 시키는 가격도 지금 저희가 측정한 금액이 예, 뭐 비싼 금액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뭐 가성비도 유명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RGB로 나올 수 있고 뭐 색깔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단색깔인데 맞죠? 네. 아니 단색깔도 나오고요. 네. 이제 RGB로도 나와요. 가격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 RGB로 나오고 키캡도 다양하게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나올 신제품 뭐 두 제품 나올 색깔들은 뭐 지금은 흰색 검은색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나와봐야지 않아요. 그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드릴 경품은 바로 요겁니다. 대표님 여기 뭐죠? 네 몬스터 기어 팜레스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크릴입니다. 진짜 단단해. 벽돌만큼 단단해. 집에 괜히 게임하다가 어머니한테 이걸로 맞지 마시고 요거를 저희가 이제 탱키리스용으로 드릴게요. 탱키리스가 좀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탱키리스로 네. 몬스터 채널 기어에서 이제 한 분은 검은색깔 저희 채널에서는 흰색깔 한 분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여러분 똑같죠? 댓글 다시고 선물도 참여하시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두 분에게 경품은 요거 팜레스트를 지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몬사기어에서 다음 리뷰를 소개해 드릴 제품은 DC님이 사용하시는 작업용 컴퓨터가 되겠는데요. 너무 고난이도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좀 막중한 임무를 지금 맡고 있어가지고 책임감이 그냥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뭐 그러나 뭐 DC님이 뭐 저희 쪽에 좀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있고 만족도를 한 120% 충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일단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고른 케이스가 타워 900이라는 겁니다. 타워 900이 여러분 국내에서도 그렇게 빌드가 많지도 않고 정말 난이도가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커가지고 잘 죽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난이도가 힘든 이제 케이스인데 이제 대표님께서 제가 워낙 이제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표님이면 그래도 그걸 충분하게 커버치지 않을까 그래서 맡긴 거고 성능도 좋지만 여러분 그만큼 제가 성능 좋은 PC가 필요해요. 근데 또 그만큼 PC를 또 빌드부터 해서 냉각까지 뭐 이렇게 신경 써서 하려면 정말 힘든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몬스터 기어에서 잘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만 믿고 제가 이번에 의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PC는 1920SLI 더 클래식이라는 커스텀 순행 PC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DC님 컴퓨터가 완성이 되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끝났네 끝났어 진짜. 야 그냥 끝판 대장이구만 이건 진짜. 야.